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금요도 생방송, 저희가 또 귀한 분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들 이야기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졌어요, 일주일 만에. 덥지만 아름다워요. 덥지만 아름답습니까? 오늘 같은 네. 한강의 뷰는 네. 정말 명품이에요. 날이 덥다는 것 아. 빼고는 이렇게 네. 시야가 창창하고 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누가 이렇게 그립습니까? 친일신 아닌가요? 아니, 친일신이다. 신은 좋아. 그렇죠. 친일신이다 하더라도 그가 남긴 명작이 있다면 네. 우리가 그것을 향유할 권리는 있는 거죠. 예. 아니, 좀 저희가 시작을 소개를 안 했네요. 아, 제가 뭐, 소개 안 얼굴 했죠. 보면 다 아시겠지만, 예, 예. 저는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소장입니다. 그리고, 예, 오늘 초대하신 분은 저 김종대 의원님, 요새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시죠? 저 김종대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국의 강철이 빨 김종대입니다. 구국의 강철이 빨! 민주당 의원 100여 명 역할한다는! 야, 민주당 우리 100여 명 김종대 역할 왜 의원님. 이렇게 많이 해? 변희재도 민주당 의원 100여 100여 명. 역할한다는 변희재. 변희재, 120명 김종대. 역할한다는 김종대. 200석 됐어요. 160석 역할한다는 임세은. 국회 터지겠어요. 예, 저는 민주당 원내위원장 한 10명 정도 역할한다는 안진걸입니다. 아이고, 예. 제가 아이고. 항상 아주 그, 저기, 뛰어나고 아주 활력이 넘치는 안 소장님. 아이, 네, 별 맞습니다. 말씀이에요. 예, 그, 저, 10만 구독자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저는 TV도 있잖아요. 김종대 TV. 예, 저는 작년 4월에 개국해가지고, 네. 지금 한 12만 9천? 13만? 오, 13만 명, 13만 돌파. 13만 야, 정말 돌파. 멋있다. 자, 김종대 TV 구독자 예. 여러분, 빨리 임세은 식당 예. 구독하셔서 5만은 또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김종대 TV 글 올리세요, 지금. 네, 지금 3만 들어와서. 5천입니다, 지금. 김종대 TV로 보지 말고, 안진걸 TV, 임세은 TV, 임세은 식당 TV로 들어와서 봐라. 예. 그건 지금, 제가 홍보할게요. 나 어떻게 아는지. 아니, 뭐 여기서 억지로 시켜.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임세은 식당 TV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민들 들어오는 시간을 조금 벌어드리는 거예요. 네. 3만 5천을 돌파했어요. 오, 엄청 빨라요. 아니 세달 엊그저께 만에. 사실 3만이 돼가지고 저희가 3만 특별 방송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김종욱 교수님 모셔가지고 예. 그게 2주 됐나요? 그쵸. 2주 됐는데 한 3주 된 3주 것 같아요. 됐나? 2, 3주 됐나? 하여튼 그런데 벌써 5천 명이 또 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4만 되면 의원님 한번더 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느낌에? 아니 뭐 들으면 볼게요. 예. 뭐 제가 안 하고 예, 예. 저희는 이렇게 의원님을 위해서 예. 의원님 오늘 바쁘실까 봐 국회 가서 북방정책 35조년 해고와 전망 자료집도 예. 선물로 준비했죠. 예, 아주 좋은 분이 예. 발표했더라고요. 남태우 배우님의 책 예. 도저히 안 팔리니까 이제 거의 그냥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 그래요? 책, 그 책 사이에 저희 임세은 소장이 마음이 담긴 출연료. 저희는 어떻게든 노동은 착취해서는 안 된다. 출연료를 준비합니다. 오늘 국회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 기본사회, 사다범 기본사회,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간 탄소세 징수와 그걸로 기본소득이나 민생소득을 주자. 이 토론의 자료실. 그 다음에 안진걸 책, 남태우 책에 비해서는 5천 권 정도 팔린 이 책까지 다 저희가 김종대님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몽땅. 이게 다 임세은 소장님의 지시입니다. 아니, 무슨. 어떤 분에 비해서 가장 많은 선물과 돈을 준비해라. 지시를 내렸어요. 예. 우우님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임세은 소장님. 네, 너무 재밌으세요. 진짜 이거 언제 방송 다니냐? 나오시면은. 네, 이제 끝. 이제 선물이랑 출연. 아니, 두 분이서. 무슨 재고 정리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재고 정리 좋아요. 네. 제가 헌책방 자주 가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진보정책 방향, 오브 더 푸어, 바이 더 푸어, 포더 푸어를 제가 제시를 해본 겁니다. 나중에 서문만 읽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임세은 소장님하고 두 분은 스픽스라든지 또 네, 뭐 네. 자주 곳곳에 뵙죠. 만났잖아요. 뭐 서울 많이 뵙고. 그다음에 막 매불쇼 서울에서 그랬는데 엇갈리게 출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두 분이서 인연을 잠깐 서울에서 그래서도 이제 뭐 네. 같이 월요일날 출연한 적은 없었던 것 월요일 같아요. 아침 스나이퍼 김종대 저는 수요일 수요일날 산후조리입니다. 임세은 예. 제가 화요일날 안변 윤석열 퇴진 때까지 안변해요. 안진걸 변희재 유용화 안변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화수. 이야. 이것도 인연이네. 그 다음에 스픽스는 두 분이 왁자지껄에서도 봤는데요? 아니, 저는 요일이, 저는 토요일 저녁 밤에 송출하는 거고, 저번에 다른 한번 요일. 같이 했는데 두 분이서? 저번에 아니, 같이 그렇진 했었나? 않아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끝나고 같이 저녁은 먹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옛날 평화방송에서도 한번 뵀었고. 아, 평화방송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뵀죠. 결국은 저희가. 만나게 될 운명이에요. 네. 매불쇼 금요일날 변희재 대표님하고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아, 두 분이 같이 하시나? 임세은 소장님 지금까지 경제편 세번 출연하셨고 아, 그렇군요. 네. 변강세
두 번째 출연자시고 변강세. 변강세도 가지 않으셨어요? 갔었습니다. 가셨죠? 예. 와, 겹치네요. 변강세 갔었고 그다음에 그 변강세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김용민 목사님. 아, 그건 강동서. 그때 강동서도 가셨었나요? 강동서는 기억이 없어요. 거기는 그건 세 분이 하는 거다. 강동서는. 네. 맞아요. 그 강동서가 대단한 철학이 있는지 알잖아요. 사람들이. 예, 예. 실제는 뭐냐면 강남대, 동국대, 서울대 세 명이 한다 해서 강동서예요. 그래, 나 강남경찰서 얘기.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있었냐면 김상진 씨한테 고소를 엄청 장애하고 임세훈 소장도 당하고 저도 당했는데 연락이 강동서에서 온 거예요. 수사받으러 하라고. 예. 그래서 나는 당신들은 강동서에서 재밌게 방송하는 동안 나는 강동서 가서 뺑이 치고 조사를 받았다. 예. 자, 이렇게 맞습니다. 좀 여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자, 다시 이제 임세훈 소장과 김종대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오늘 어제 계속 그 IAEA 보고서 읽는다고. 아우, 너무 다 읽으셨어요? 그걸 다 읽으세요? 아니, 그 전체적인 논점을 봐야 되는데 IAEA 보고서는 재밌어요. 옛날에 그 최초의 그 동일본 재지진에 대한 보고서도 다시 끄집어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에 그때 이제 사고가 나고 IAEA가 쓴 보고서 아주 신랄하더만요.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때는? 이 사건은 그 일본의 그 책임의 분산, 매뉴얼의 부적절성, 거기에다가 안이한 대처, 모든 게 복합된 현대 가장 큰 재앙이다. 체르노빌 이후로 제일 큰 재앙이다. 재앙이다. 야, 신랄하게 썼더만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나온 보고서는 보니까 그 초기 보고서의 정신이 안 보이더라고요. 신랄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읽어야 되냐면 그 더탐사 민들레가 터트린 그 일본의 이제 제이콥슨가 그 익명의 외무선 간부로 추정되는 사람의 제보 내용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검증된 내용은 그 보고서의 명칭, 목차 장절 편성, 그다음에 어떤 대목이 들어가고 빠졌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그때 제가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리고 뭐 100만 유로를 줬다. 이건 도쿄지검이 특수부가 수사해봐야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검증 가능한 영역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읽어봤죠. 몇 가지가 확인이 140페이지인가 되죠? 예, 불어까지 하면 거의 뭐 150페이지가 넘는데. 그런데 이 보고서 명칭이 정확하고 장절 편성이 정확한데 그 제보되면서 이 더탐사 측에서 목차를 제보받고 숨겼어요. 안 터뜨리고. 그래서 요게 실제 그 이런 보고서가 목차가 맞으면 사실은 이런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맞춰서 터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목차를 먼저 터뜨리면 이게 이제 또 수정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90%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날라간 대목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만. 저기 그 unregulated. 그러니까 규제가 되지 않는, 통제가 안 되는 그 핵종. 요 부분에 대한 기술이 나오는데 이게 제보 내용엔 통째로 빠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목차에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 일부러 뺀 건가요? 그러면은 아니 일부러 뺀 왜 그랬을까요? 그다음에 그 저기 역시 또 제보 내용하고 일치하는 대목을 찾아낸 거는 이거예요. 그 정확하게 번역된 걸로 하면은 원칙과 기술적 가능성을 고려해서 기술적 요인을 고려해서 국제 이 안전 표준은 그 국가의 상황에 맞춰 조정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IAEA가 표준을 정했고 일본의 오염수 정화가 그 표준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였는데 사실은 그 표준 자체가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 사정에 맞춰 조정된 표준이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통과시켜 주려고 아예 애를 쓰네요, 그냥. 그래서 어댑티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어댑티드 그, 맞춰 줬다. 저기 그것에 맞춰서 조정해 줬다는 뜻이에요. 이 표준을 스탠다드를. 그래서 이게 그 새로운 국면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과학이 아니라 사이비과학인데, 네. 이게 뭐냐면은 21세기 최대 노상방뇨 사건이라고 저는, 아. 그 방뇨가 아니라 자꾸 방뇨라고 발음을 해, 내가. 방뇨. 방뇨. 그러는데, 지금 모든 문제가 이게 오염수가 안전하냐 네. 문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원래는 그 안전한 건 둘째 문제고, 안전하건 안 안전하건 방뇨할 수 없어. 하지 말아라! 그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술 취한 놈이 매일 우리 집 앞에서 노상방뇨라는 게 네, 네. 담배 끊쳐버리고 네, 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잡았어. 하지마! 하지마! 너 경찰서 가! 이러니까 다음날 무슨 지 친구라고 과학자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주저리 주저 떠는데 뭔 얘긴가 들어보니까 내 저기 오줌이 깨끗하다? 저기 당신한테 해를 미쳤다는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위험하다는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사태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네. 저자가 안전한 걸 증명해야 되는데 네, 네, 네. 내가 위험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걸로 입장이 바뀌어. 이건 뭔 개같은 논리야. 아니, 우리 또 사이다 임세은. 진짜 어이가 없어. 개같은 논리. 그랬더니 저 전부 때에서 앞으로 30년간 오줌을 싸겠다. 근데 심지어 그거 마시겠다는 사람도 있어. 우리 집 사는 사람인데 우리 마시겠대. 그러면 오줌. 그 과학자 옆에 따라온 놈 있든 없든 저 새끼는 꼴뵈기 싫고 네. 여기다가 왜 네가 공공공간에 오줌을 싸냐고 나는 멱살을 잡는 건데 그렇죠. 일단은 이게 문제의 대다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저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우리 몰라 사실은. 몰라. 예.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더 불안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오줌이 너무 이게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이 안에 뭐가 독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우리 애들이 이걸 먹을 수도 있어. 오줌을. 그 싫잖아. 냄새나고 싫고 예. 더럽고 위험하고. 싫으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라. 예. 그런데 죽어도 그걸 마시면서까지 이거 안전하다고 열어주려고 하는 태도.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보고서 보니까 그 따라온 과학자 놈이 그래서 제가 오줌 싸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해요. 그래야 된다는 말이야. 아, 그렇죠. 이 IAEA 보고서를 보니까 예. 우리가 방류하라고 한 적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이거 입장이 우리 책임 안정. 그다음에 맨 앞에는 뭐 또 뭐 이걸 믿고 뭐 해라는 건 아니다라 뭐 이거 이상을 써놨던데 표지에 네, 표지 그 설명 좀 해주셨죠. 그것도 웃기던데요. 그로스 사무총장의 네. 앞에 인사말에 나와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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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에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네.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이 오염수 방류와 그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하거나 권유한 바 없다. 없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손 떼겠다. 얘네가 위험해져도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각 나라가 알아서다. 나는 우리 책임지 않는다. 우리 보고서만 써준 거다 이거네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IAEA를 이 보고서의 맥락을 보고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야 우리 감사원하고 똑같아. 아. 감사위원들 개털들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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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사무총장이 다 해쳐먹는 거. 네, 다 해쳐먹죠. 네. 제2의 윤석열을 꿈꾼대요, 유병호가. 근데 IAEA를 보니까 여기 11개국의 독립연구자들로 구성된 TF를 만들었다는 거. 네,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있나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과학자들 마서 했는데, 네. 이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승인한 적이 없어. 뭐? 최종 보고서가 를 승인한 적이 없고 TF는 의견만 그러니까 도쿄 전략이 이런 기술 보고서가 왔다. 일본 정부에서 이런 기술 보고서가 왔다. 일본 정부 어디냐면 원자력 안전 규제 위원회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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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NDR이라 그래. 네. 거기하고 이제 도쿄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하면 네. 의견을 주저리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역할이 끝난 거고. 네. 이 보고서 채택은 사무국에서 했다. 아.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했다. 혼자 한 거네요, 그냥. 일본이랑 그러니까 짜고. 사무총장이, 이 사람이 과학자가 아니라 외교관이에요. 정무적인 네. 그 역할을 네.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지, 우리 보고서 작성에 대해가지고 이런 보고서 나오는지 안 봐,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된겨? 감사원하고 똑같죠. 야. 그러니까 11명한테 책임을 다 그 권위를 다 네. 먹어놓고 네. 그런데 안 보여주고 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버린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알고 봤더니 TF가 개털이더라고. 감사위원회 감사위원들하고 똑같은 똑같네요. 거. 이래서 내가 어쩌면 윤석열 정부하고 똑같냐 그래. 야, 그래서 결이 이렇게 통하나? 그래서 결이 그렇게 통하나? 그래가지고요.
지금 한미일 그 동맹, 인도태평양 동맹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핵오염수 동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텐텐테 하더니 그게 핵오염수 동맹. 핵오염수 동맹.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돼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노상방뇨꾼들이야. 예. 노상방뇨. 맨날 우리 집 전봇대 앞에서 오줌 싼대. 30년간. 아, 진짜 더러워! 아니, 그러면 내가 먹는 수돗물 걱정하는 겁니까, 지금? 일단 그 자체가 내 존엄성에 대한 맞습니다. 도전이고 예. 공중 도덕에 대한 배신이잖아.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있는데, 저기 뭐냐. 과학자들이 낸 보고서가 있으면은 그게 왜 방류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비약이 거야. 되냐고? 그러니까요. 그건 별개 문제예요. 별개 문제죠. 근데 보고서도 개판이요. 네. 실제로 이 알프스라는 장치 통해서 이게 제대로 걸러지는지 이제 거기는 그걸 나중에 확인은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 보고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일 많아요. 근데 또 문제는 그 지금 IAEA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알프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직접 영어로 나와 있더니 FAQ에 가면 왜 알프스에 대해서 알프스는 왜 삼중 그 수소를 처리를 하지 못하냐, 없애지 못하냐라는 질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IAEA. 이거는 매우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완전 제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데 이걸 자꾸 IAEA를 무슨 신의 영역처럼 신봉하면서 야, 거기서 안전하대 하는데 실제로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IAEA가. Too difficult to remove 뭐 이런 게 나온다. 네, 너무 어려워서 제거하기가 안 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표현이 있더라고, FAQ. 그게 바로 unregulated, 저기, nuclear material이야. 그러니까, 저기, 국제에다가 통제되지 않는 핵물질이거든요. 요 부분이 이번 최종 보고서에서 통째로 삭제된 거예요. 야. 네. 그러니까, 가장 안전성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오히려 빠지고, 그 부분이 빠지고. 빠지고, 그냥 애매한 개소리만 이렇게 막 늘어놓고. 그렇지. 그렇지만 나는 책임 절대 안 질 거고, 모르고, 이거는 우리, 위원 TF에서 승인한 내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야. 그게 원래 챕터 2에 들어갈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챕터 2에는 현재 그런 목록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더 탐사 유튜브 방송, 그 다음에 시민 언론 민들레, 인터넷 언론 새로 창간된 양심적 언론, 상당한 이제 원래 더 탐사 보도가 그동안 약간 논란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조심했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볼 때 상당히 근거 있는 보도를 하신 거네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난 100만 유로는 아직은 자신이 없고. 예, 그러니까 그 일본 정부가 아예 뇌물을 먹였다는 이제 취지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논리적 검증이 가능한 부분만 보자 이거죠. 예. 근데 한 언론을 빼놨는데 오늘 기사 제일 잘 쓴 게 이게 뜻밖인데 어딘가요? 굿모닝 충청이에요. 굿모닝 충청 거기 뭐 열심히 하시죠. 예, 지방지가 가장 열심히 썼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 제보된 내용과 이 실제 보고서를 전부 다 이걸 갖다가 저기 팩트체크를 다 하는 유일한 언론이 오늘 굿모닝 충청입니다. 이거 박수 한번 쳐드려요. 야, 내가 응원합니다. 청주하뇨. 그렇죠. 저번에 청주 한번 나가신 적 있으시죠? 이제 아주 그러셨어요? 개피 봤잖아. 제가 또 충청의 며느리입니다. 의원님이 이제 아마 당적은 정의당 평당원이실 텐데 의원님은 국보급 정치인이고 국보급 방송인이어서 임선수님 저는 의원님을 범민주 진보 정의 세력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뭐라고? 안진걸 임세은 신당입니다. 괜히 오해합니다. 그러다가 돈 만든다고.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이제 빡친 당에 한번 오시죠. 빡친 당에. 빡친 당. 스피스 빡친 당이 있고요. 우리가 새로 만든 프로젝트 정당. 아, 예. 그 다음에 베니제 대표 저희들이 장난처럼 만드는 정당이 윤석열 탄핵당. 아니 이거 당 얘기하면 민감하다니까.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아. 아 이건 진짜 창당 아닙니다. 제가 그냥 모임입니다, 모임. 제가 3당 체제라고 정리 내렸잖아요. 예. 제일 비리비리한 게 여의도의 여당.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센 거. 그 경남 합천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무당. 무당. 세 번째, 제일 센 게 있어. 네. 서초동의 주당. 주당. 여기가 권력의 줄기세포요. 예. 그래가지고 세 개의 기둥 위에 지붕이 얹어진 게 현 권력인데. 예. 여당, 무당. 그 3당을 죽이는 당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요? 임세은 식당. 임세은 식당. 임세은 식당. 아, 식당. 예. 아, 이제 유튜브 이름이 임세은 식당. 아, 맞아요. 옛날 봤어요. 이제 생각나네. 이재명 대표님이
임세은 식빵인가요? 그러니까 분노한 죽빵이 죽빵도 아니고 김연경 배우선처럼 식빵 날리는 방송인 줄 알고 강스파이크 네, 식빵이냐고 진짜 하는 짓거리 보면 식빵이고 싸나고도 다 날리고 싶습니다. 주당 무당을 저기 극복하고 민중의 마음을 만드는 당은 임세은 식당이 있고 스페이스 빡식당이 있고 예. 임세은 김종대 안진거래 예. 퇴진 대응 등 아니야 퇴진 아니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맞서는 대응 동맹이 있죠. 대응 동맹. 대응 동맹. 네. 아. 제가 확대해 나갈 겁니다. 우리도 3당 체제로 가요. 네. 저쪽이 3당이에요. 아, 저쪽이? 네. 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네. 이게 세 개의 기둥 위에 얹어진 구조물 얘기인데, 결국 삼축 체제예요. 삼축 체제. 삼축 체제로 가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여당, 기둥, 무당, 주당. 그런데 기둥뿌리 하나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붕이 무거워. 가분수 권력이에요. 가분수 권력. 지붕이 무거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2014년에 정윤의 문건이 터졌을 때 네. 그때 정돈했었으면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런데 2년 뒤에 네. 어떻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 만기칠남으로 모든 권력이 위로 해서 비서실도 개털되고 네. 실세와 몇몇 사람 그 만기칠남형 그걸 해가지고 이제 지붕이 점점 무거워지다가 네. 나중에 못 버티고 이게 어떻게 돼? 무너지고 폭삭 네. 주저앉은 그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권력이 점점 이렇게 위로 가면서 네. 하나의 어떤 그 저 직할 통치 플러스 근본주의 이념의 전위대 플러스 돌격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제 올라가잖아요. 예. 이제 지붕이 점점 이 정권 유지에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감시와 더 많은 그 저기 압수수색이 필요한 예. 예.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점점 올라가는 이 가분수 권력이라고 예. 저는 보잖아요. 근데 예. 지금 보니까 하나씩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특활비 보니까 윤석열 검찰 뭐 총장 때인가요? 예. 480만원씩 썼대요 하루에. 몇 천만원 쓴 날도 있어요. 예, 예, 예. 연말에 몇 억씩 몇십억씩 그러놓고 자기가 공정과 상식 법치를 어떻게 창피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시절 검찰총장 진짜. 누군지 몰라도 헤쳐먹어도 많이도 헤쳐먹었더라고요. 윤석열입니다. 많이도 헤쳐먹었습니다. 100억거리는 예. 그리고 오늘 김정도님도 오마이뉴스 오마이티브 하셨고 그 윤석열 부부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 급변경 비리 중대비리 네. 이야기하고 오셨잖아요. 네, 어제. 요건 우리 민생경제연구소가 폭로한 겁니다. 아, 네, 그 의원님이, 얘기 들었어요. 예. 이건 진짜 예. 대단하신 거예요. 야, 임세은 소장하고 제가 민생경제연구소를 위해서 막 열심히 활동하니까 예. 그걸 믿고 양평 주민 한 분, 두 분, 그다음에 양평군수 전 정책보좌관 네. 세 분한테 제보한 거예요. 아,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예. 큰일 났다. 아, 대단하세요. 네. 거기에 이제 그것을 강득구원님이 네. 이제 관심 오마이 TV에 제일 먼저. 네. 그다음에 서울에서 잠깐 뉴스공장 찍고 강득구원님, 김동완호님, 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전 언론으로. 예. 근데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임세은 소장도 오마이 TV 또 출연하신대요. 화요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그러면 이제 함께 출연하는 언론사 또 하나 늘어났네요. 아, 그렇군요. 예. 아, 왜 이래 많아? 아니, 그. 만나진 않아, 근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무당, 주당, 여당 정권에 예. 맞서라는 운명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혁진보 쪽에서 이 각지에서 그 활약하는 독립군형의 네. 네. 이 작은 영웅들의 그 연합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네, 아, 맞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안 보여, 솔직히 네. 말해서. 그리고 뭐 100만 명, 200만 명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 대형 스타도 없어. 네. 있잖아, 변희재 있잖아, 변희재. 아니 지금 보니까 매불쇼 우리 의원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네. 유시민 지금 300만 네. 시청했고 그다음에 송영길 베니제 두 분 나온 거 130만 시청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대 의원님 안진걸 임세은 소장 나가면 60~70만 제가 약간 그분한테 밀리대요. 솔직히 자존심 상하대요. 아니, 그 우리 뒤에도 있어요. 40만짜리 아, 그게 다 종류가 있습니까? 40만짜리도 있습니다. 야, 너무 실망하네. 네네 맞습니다. 이만 그래도 1열은 안 돼도 예. 2열에는 사실 예. B급 정도는 되는 건가요? 그리고 B급은 안 돼서 이제 준 세미 프로들이 있고 준 예. 세미 프로 그 저기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요 너무 화려한 스타를 꿈꾸지 않아요. 아. 그걸 꿈꾸면은 자기 정체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학자는 연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 논문을 읽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어떤 외도를 지금은 50%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내 베이스 캠프가
저기 이제 개털되는 거지. 네. 아. 그러니까 학자는 일단은 독서와 논문과 연구는 해놓고 네. 하는 거. 그러니까 50대 50이거든. 아. 그러니까 의원님은 정체성이 학자란 정체성이 제일 기본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연구자, 해봤지만 언론인도 하고 정치인도 네. 해봤지만 네. 나이 먹으면서 이제 조급해지는 건 뭐냐면은. 네. 공부다운 공부 좀 한번 하고 좋겠다. 아~ 아, 나중엔 눈도 안 보일 건데 침침해서. 네. 그 유시민 작가도 언제 방송 나와 그런 적 있어요. 옛날 같이 공부가 안 된다. 어 맞아요. 이제는 진짜. 시력이 옛날 같이. 아 눈이. 그래서 어른들이 왜 오래 책을 못 읽거든. 그런데 이제 그게 나도 이제 눈이 침침해지고 이러니까 겁이 나는 게 나는 정말 공부다운 공부 한번 해봤는가. 그 다음에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는 역시 어떤 깊은 성찰과 연구에서 맞습니다. 이걸 갖춰놓고 콘텐츠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구나. 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불러도 50%는 연구실에 놔둬야 된다. 야. 이것이 흩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잔재줄 갖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안진걸 소장님 보면 이제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잖아요. 그게 정체성이신 거예요. 네. 현장성이라는 게 길거리 적폐 세력입니다. 제 별명이. 아 그래요? 예, 길거리 적폐 세력. 아니 뭐 내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여러분들도 50%는 아니더라도 10% 정도? 예. 5% 정도? 이렇게 뭔가 자기의 그걸 공적 가치에다가 투자하시고 네. 나머지는 자기의 정체성을 또 쌓으시는 이게 같이 갈 때 이 사회 시민 공동체가 아주 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근육질이 있는 시민 공동체. 누가 때린다고 해서 쉽게 KO 안 당하는. 예, 그래서 윤석열이가 있다고 우리가 기죽어 살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가 좌절하고 외로워해야 됩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 저도 좀 반성하게 되네요. 예, 최근에 왜요? 저도 최근에 이제 일정들이 막 많고 집안에 일도 많고 막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책을 안 보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막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옛날에 너무나도 그냥 무릎반사처럼 알았던 것들도 그게 뭐였지? 한번 찾아야 알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아 이제 좀 나도 좀 시간을 억지로 좀 빼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미뤄뒀던 방송 출연 많이 늘어나고 또 임센식당 TV까지 하신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여자 이재명이라는 별명까지 네. 민당내에서 아니 무슨 그리고 이제 방송계에서는 여자 변이제 재밌다 멋있다 이런 평까지 받고 있어요. 여자 안진걸 소리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여자 안진걸 여자 변이제 이제 뭐 여자 이재명까지 여러분 그냥 뭐, 저는 임세은입니다. 예, 네. 그 자체시고 그럼요. 예, 그리고 예. 제가 그렇게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김종래 TV를 두 번으로 늘려가지고 한 코너를 예. 책 소개로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책 읽을 시간 없으신 예, 분들한테 예, 예. 방대한 저작이라도 아주 먹기 좋게 이렇게 다이제스트 해드려요. 너무 좋네요. 예. 예, 예, 예. 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뭐냐 크리스 밀러의 칩워 반도체 전쟁이 칩워 맞아요. 예, 또 최근에 캐시 오넬의 쉐인 머신 수치신 기계라고 너무 재밌겠다. 예, 또 최근엔 전체주의 심리 예, 이런 걸 해가지고 책을 적절하게 다이제스트를 해드리면서 윤석열 4년을 살아가는 방법을 네. 요 책에서 찾으시라고 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예, 예, 맞습니다. 4년까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의원님. 안에 끌어내려야죠. 자 이제 의원님 관련된 고급 정보 하나 드립니다. 의원님 내일 촛불 아니 7월 15일 촛불 네, 대행진에서 네. 전국 집중 촛불 집회에서 발언하시는 15일. 거로 예, 예.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도 많이 나가시되 혹시 여력이 안 되시면 7월 15일 날 김종대 의원님이 드디어 그 윤석열 정권 취임 1년 이제 2개월쯤 되는데요. 거리로 이제 연구실과 방송과 강의를 예. 강의할 때 넘어서 안 되겠다. 예. 거리에 시민들과 연대하겠다. 좀 늦었습니다. 네. 진즉 가서 뵀었어야 그때는 근데 일정 토요일마다 무슨 강의하고 연구가 있으셨잖아요. 아, 계절학기 예. 강의도 있었고요.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예. 2년간 간병을 했어요. 아~ 주말 간병을. 아, 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2년 동안 주말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유 임세훈 소장님도 지금 아버님 아프셔가지고 아이고 그게 가족이 아프면 자식들은 정말 예. 예. 그래서 그다음, 저는 반성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우리 세대들한테 좀 제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예. 이거 어디 가서 이제 곧 운동을 한번 벌이고 네. 싶은데 우리 86세대의 처절한 반성문 쓰기 운동을 아, 좀 벌이자.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세대가
단군 이래 제일 싸가지 없는 세대였던 거야. 왜요? 우리는 교수님한테 어용 교수 몰라가라. 네. 아. 수업 거부한다. 네. 동맹 휴업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성세대에 돼가지고 엄청난 전쟁을 선포했는데 막상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그 돌아가실 때 이제 뒤늦은 후회를 한 게 내가 이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구나. 아. 저분들은 식민과 전쟁을 겪으신 그렇죠. 분들인데. 그렇죠. 단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무심했다. 그래서 인터넷 세대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분들의 어떤 세대에 대해서 살펴드리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다. 네. 이런 그 안타까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이들에 대해서도 요즘 청년들에 대해서도 너무 무심했다. 그래서 요즘 청년 세대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이런 말은 잘했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 친구들한테 진정으로 우리가 다가갔는가. 그래서 아래세대와 윗세대에 대한 우리 세대의 반성문을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10년 있으면 아스팔트 노인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 나이 위 분들 말이에요. 이제 제 말이 틀립니까? 10년 있으면 뜨거운 여름날 생수병 하나 옆에 차고 시청 앞으로 가실 거예요. 네, 네, 네. 거기 가야 속이 시원하니까 네. 아스팔트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저기 정리를 해놔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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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동참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네. 우리가 세상을 더 좋게 네.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서 그 약자와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 잘난 맛에 살다가 너무나 많은 기회를 놓쳤고 이제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다. 그런 어떤 그 진정성 있는 어떤 메시지를 네. 여러 개가 모아서 쌓여져 가지고 우리가 윤석열 이후 시대까지도 대비하자. 좀 이런 어떤 그 세대 운동을 한번 펼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너무 좋네요. 그게 정확히 몇 년생이신 거죠, 그러면? 저는 65년생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586 세대, 뭐, 그 세대이신 어쨌든 거죠? 586. 386 세대, 이제 연세가 이제 586 세대가 되시는데, 네. 진짜 민주당이 있는 기득권화 되어 있는, 또는 반민중화 되어 있는 586 의원들이나 다선 의원들 있잖아요. 의원님 말씀 듣고 좀, 마음 일말의 양심의 가책, 그 다음에 후배 세대들, 그 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게, 예, 대선과 지선에 패배하고, 국민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이런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인사들이나, 민화에서 그동안 잘 나갔던 인사들 중에, 처절한 자기 반성과, 그 다음에,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그래서 나는 정말 목숨을 싸우겠다? 그래서, 배지가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싸다 죽을 수도 있다. 다시 옛날 20대처럼. 네. 대신에 배지는 우리 30대, 40대, 20대 후배들이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정치적, 새로운 정치, 제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말. 아니, 단 한 명도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오히려 오영환 의원이 네. 그분만 불출마 선언했어요. 근데 출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출마로 네. 이런 논쟁이 건강하지 못한 논쟁이에요. 네, 그것보다 뭐 저도 꼭 그런 이분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 과연 예. 젊었을 때는 말이죠. 이것도 꼰대 같은 얘기지만 정말 열정이 넘치고 그랬죠. 너무나 자기 희생의 각오가 돼 있는데 네, 네. 그 열정 각오 다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10분의 1만 발휘하자. 맞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은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예. 통해 가지고 이제 말을 거는 운동. 네. 그래서 그 이런 어떤 그 활동들이 뭐냐면은 예컨대 어떤 가시가 하나 내 발에 박힌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고통스러워. 주변에 병원도 없어. 이러고 무슨 독이 들었는지도 몰라.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존경하는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가시한테 말을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내 몸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 너도 나한테 네. 저기 괴롭힘을 안 줬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대화를 하자. 이렇게 가시랑 네. 그렇게 하면서 가시를 빼든지 뭔지 하는데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면 뜻밖의 안 아프다는 거야. 뜻밖의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에이, 많거든요. 예. 말을 거는 거거든요.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나 이제 우리 윗분들 세대한테 저희가 혹시라도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네, 있었는가. 네. 그러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을 테니까
저도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할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 하면서 광장에서도 분노의 정서를 넘어가지고 연대와 사랑, 그것을 널리 펼칠 때 이 생명력이 아주 강해지는 이런 운동을 꿈꾸자. 그러니까 사랑과 연대가 없는 분노는 고립이요, 삭막하고 뭔가 좀 대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노 자체가 분명 의미는 있지만요, 그렇죠? 사랑과 연대가 있는 분노가 어떤 대안이고 또 설득력과 생명력도 가지는. 그게 미안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나쁜 감정이 있고 좋은 감정이 있는데 수치심은 나쁜 감정이고 죄의식은 좋은 감정입니다. 수치심은 내 자신이 싫은 자기 혐오의 감정이에요. 그렇죠. 이게 결국 외로움과 좌절감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못 막았어요. 이런 우리가 너무 싫어. 이 사회가 너무 싫어. 이래다가 이게 나쁘게 변질되면 수치심이 되는 겁니다. 그건 공격성으로 표출이 돼요. 근데 죄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못 막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과연 역할을 다 했는가. 이건 죄의식이거든요. 이거는 헌신과 희생으로 연결이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반성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을 표현하자. 이렇게 해서 이 한쪽에서는 규탄 시위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주는 건데 제가 말이 많아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아니요. 아니, 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그 너무 좋아요. 중국의 선승 중에 마조선사라는 분이 마조선사 있습니다. 아, 제자들한테 질문이 접으면 터럭 하나 설 자리가 없고 펼치면 삼라만상을 다 덮는 게 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뭐라고요? 잠깐만. 접으면 적어야 돼 있어. 적어요. 제가 한번 터럭 하나 설 자리가 없고 접으면 털 하나 설 자리가 없고 자리 아, 접으면 털 하나 설 자리 없고 펼치면은 펼치면 온 세상을 다 덮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 잠깐만, 왠지 잠깐만. 털 하나. 저는 무엇인지. 잠깐 나도 감이 올 것 같아. 펼치면 온 세상을 다 덮는 게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정답을 얘기해드릴까요? 잠깐만. 한번만 고민해보게요. 한번만 고민해보세요. 임세은 식당. 불교적 사고로 한번. 임세은 식당에 팬들이 엄청 오셨어요. 지금. 그래요? 일단 용서 박애 뭐 이런 건가? 그걸 하게 만드는 힘. 그걸 만드는 힘. 용서나 박애는 어디서 우러러 나오는 것인가요? 뭘까요? 5, 4, 3, 2, 1, 땡!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접은 사람. 모든 지혜의 원천이자 자비심의 원천이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사랑의 힘을 샘솟게 만드는 모든 원천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펼치면은 그 정도로 넓어지는 게 마음인데 우리가 사랑과 평화를 꿈꾼다는 건 뭐냐면 접힌 마음을 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아진 마음을 다 개방적으로 품을 수 있게 이 마음을 펴는 작업. 이게 바로 사랑과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대의 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런 어떤 정서적인 마음의 힘으로 뭉칠 수 있을 때 아, 우리는 정말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통합된 자아를 느끼고 그 힘으로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고 활기차게 살고 그 다음에 무도한 권력자를 심판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근데 너무들 마음이 좁아 내가 보기엔 저기 제일 작은 사람 용산에 술 마시는 분 진짜 작은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건 인간성이 틀려먹어가지고 나는 그 뭐 저기 사상 정파 무슨 정책을 논하기 전에 인간성이 틀려먹어가지고 인간 자체가 거기는 맞습니다. 그 아무튼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는 여러분 다 떠나가지고요 댐댐이부터가 아주 싸가지 그 다음에 식은방 오만방자잖아요. 어디 열차에 딱 구두를 올려놓질 않나.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삿대질 막 함부로 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인간들하고 우리가 싸우다가 똑같아질 거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다르다. 적들이 저렇게 나올 때 우리는 품격 있게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게 이게 이제 최종 승리로 가는 그런 것인데 이 마음을
정말 내 살아온 인생에 비춰서 반성문을 쓰고 싶다.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중요하네요. 그것을 이제 알리고 또 여러 사람들의 네, 어떤 네. 그 동참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가는 미안한 마음의 공동체. 아. 이게 우리 세대가 해야 될 맞습니다. 이제 아스팔트 노인 되기 전에 해야 될 마지막 임무가 아닙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저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이제 반성을 정치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혁신이 안 돼. 예, 그러니까 나는 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이 있어. 그럼 청년들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건데 뭐 니네가 철딱서니가 없고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 못하는 거지. 내가 너네한테 왜 미안? 네가 니가 실력을 니네가 덮여봐 하는 그런 좁은 마음. 그러니까 좁은 마음. 네, 좁은 마음. 좁힌 마음. 그 마음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청년들하고 얘기하다가 문득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이 친구들의 지금 마음이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 심리와 유사하다. 아. 사실 그 전쟁터에서도 헌신적이고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은 많습니다. 네. 그러나 대다수는 일단 당장 공포, 불안, 그렇죠. 네. 그다음에 불만 이런 네. 게 왜 나만? 무서움, 서러움, 두려움 이런 것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그 병사들 많고 너희들은 역사 속의 인간이고 남을 배려하고 사회와 역사를 위해서 또 주변에 저기 뭐냐 양보를 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저 미친놈 와서 개소리다 이런 마음이 반발심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청년한테 그렇게 말 걸기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 마음을 펼치질 않고 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미안한 거죠. 이 전쟁터에 몰아넣은 건 우리 자신이었다. 청년들을 경쟁의 가마솥에 가둬놓고 그렇게 해서 언제 어릴 때부터 이 저기 경쟁을 배우고 불안감을 가르쳐준 우리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리고 사실은 다른 세상도 존재해. 세상이 그게 다가 아니거든. 그러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내가 다른 세상으로 가는 방법 또 이런 것도 기회가 닿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맨 갈등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그렇죠. 청년들한테. 그래서 저도 청년들을 솔직히 말해서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다 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커질 수가 있고 더 그 힘으로 앞으로 미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반성하고 돌아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그게 인정을 자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게요. 스스로가. 아까 그 우리 안딩글 TV 호이오식님께서 얼마나 재밌는 게 그분은 그 마음을 접으면 털어가 났을 거 없고 마음을 펼쳐도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은 질투랍니다. 아, 질투. 재밌었어요. 예. 그것도 재밌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임세현 식당의 TGK님께서는 임세현 선생님 10년 후에도 아스파트 공주로. 공주요? 난 공주 이런 말 너무 소름 끼쳐.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 현안 IAEA 엉터리 보고서 지금 김종대 TV 들어가 보니까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이건 사이비 보고서다라고 세게 어저께 아마 방송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일주일에 방송은 몇 번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초에는 책을 방송하는데 그게 이제 독서 방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목요일 요 때는 이제 현안 시사 방송을 하는 거예요. 주로 외교 안보 분야죠. 네. 네. 그 생방송으로 하시나요? 녹화로 아닙니다. 하시나요? 지금은 전부 녹화입니다. 아, 녹화로. 예. 나중에 생방송해서 임세현 소장님이랑 제가 한번 초대해 주시죠. 아, 그거 정말 TV. 멋있을 것 같아요. 뭐 스튜디오 빌려드릴까요? 아니 이제 여기 저는 여기도 상암동에서 하니까. 여기 상암동 스튜디오 좋고 여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예, 한번 해야 되겠어요. 예. 박시동 PD하고 같이. 아, 뉴스공장에 많이 나. 저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예, 예, 예. 요즘에 뭐 저도 뵙고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창업을 했어요. 예. 그런 어떤 콘텐츠 회사를 만들었어요. 예전에 고향 시운도 하셨었잖아요. 고향 삼천 의원에서. 아, 국민참여당 출신으로. 맞습니다. 예. 예, 현안 이야기다가 이제 마음공부 이야기로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잠시 이제 그건 제가 꼭 귀담아드린 내용이니까 성찰과 마음공부. 근데 진짜 마음이 힘들면 되게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면 그냥 그 약 먹고 좀 지나고 쉬면 되는데 이 마음이 힘든 건 너무 괴롭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잠도 안 오고 막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마음 다스리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다.
그래, 거기까지 네. 일단 하시고. 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제목이 그거잖아요.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뭡니까? 왜냐하면 임세현 식당 금요 디너는 이제 임세현 소장님 진행을 하잖아요. 두 분이서 제가 이제 행정요원이잖아요. 이제 제목 같은 건 이제 초안 잡는데 윤석열, 김건희, 천공, 건진 나 떨고 있니? 요새 천공, 건진 조용하네. 그러니까 이제 어? 요새 그 천공, 건진 최고 전문가 아까 네. 무당 정권이랑 규정도 김정도 의원님 하셨는데 네. 그 천공 건진 등의 국정 개입, 관저 개입 의혹 제기했다가 고소까지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또 경찰서에서 안 불러요? 그 이야기, 예, 그 이야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마무리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마무리 같습니다. 수술. 아직 경찰 단계입니다. 근데 경찰에서 종결을 못 하는 거죠. 종결을. 그렇죠. 수사하면 드러나버리니까. 천공이 저기 조사를 안 받으니까. 예. 네. 아니 뭐 지금 김건희 다니는데 뒤따라다니면서 맨날 경찰 좀 만나고 했는데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서천 군수가 영, 네. 영접을 하고 막. 글쎄, 그 옆에 그래가지고, 경찰도 있던데 저기 지금 그 저기 일체 자기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하고 조사를 안 받으니까 경찰에서 종결을 못하고 계속 그 시간만 끌었어요. 그러니까 네. 뭉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월 달에 조사받고 안 받았거든요. 지금 7달 동안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또 저일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이제 곧 조사는 한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이거 또 뭐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 그냥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이거 저 골치 아파집니다. 이게 더 탐사 사건이나 이런 건 단기간 내 막 압수수색 들어오고 뭐가 네. 부러지고 뭐가 확인됐다 사과했다 뭐 별하별 게 다 있었잖아요. 7달째 그 상태. 그니까 7달째 CCTV가 갑자기 안 보여버리고 아니 그 한동훈 핸드폰 찾을 때 CCTV 그렇게 신속하게 깠는데 네. 이건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인데 전원 동원해갖고 핸드폰 찾아줬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안 해? 한동훈 네.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저기 이미 전 세계적인 뉴스가 돼가지고 예. 알자지라에서도 방송 알자지라에서요?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 방송했고 아 진짜요? 난 영국 언론 보고 고발된 게 7명이란 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때 보니까 부승찬 부승찬 전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 그다음에 언론 김종대 의원님 예 뉴스공장 홍장 뉴스공장 김호준 공장장 그다음에 뉴스토마토 한국일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겨레에도 작년에 먼저 비슷한 아 그거는 극우단체가 고발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외교부 공관에 네. 김건희가 다녀갔대는 네. 그거를 단독 보도를 썼거든요. 네. 그게 고발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이제 비슷한 어쨌든 관저 쇼핑 관저 강하지 않고 뭐 갔다고 뭐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예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고발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에서 진짜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조사받았어요. 아 한겨레. 아. 그러니까 그때는 고발인이 누군지 안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나중에 대통령실로 하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경호처에서 고발했었죠 그때. 경호처였나요? 아니요 대통령실. 대통령실 아예. 대통령실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랑 민변 시민단체들이 아니 관저 개입 의혹에 천공과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왜 대통령실은 공적기관이 나서냐. 그다음에 무슨 고발장도 썼으면 아마 변호사한테 맡겼으면 돈도 들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썼어도 어쨌든 공적 비용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공적 자원을. 네.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시민단체에서도. 네.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천공에 관한 건 모든 거 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무혐의거든요. 그리고 조사는 안 하고. 천공이 무슨 뭐 신의 영역이에요 지금? 아니 글쎄 그래가지고 아 내가 요즘 속설인 게 천공만 생각하면 위에 천공 증상이 생기는 게 왜 이렇게 요즘 속이 안 좋은지 내가 어쨌든지 간에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참 슬픈 일이죠. 사실은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본인이 나와서 더 당당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피하고 말 바꿉니까? 그렇죠. 난 말 바꾸는 게 제일 저게 바로 갔다는 증거다. 언제는 안 갔다 그랬다. 언제는 갔는지 안 갔는지 입장이 없다 그랬다가. 아니 그런 입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가면 갔다 그러니까. 아니면 안 갔다. 네. 안 갔으면 안 갔다 갔으면 왔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말이죠. 수상한 게 혀가 긴 게 제일 수상한 겁니다. 이게 명확한 거 왜냐면 진실은 되게 간단해요. 뭐 갔다 안 갔다 뭐 왔다. 근데 거짓말은 이게 길잖아요. 뭔가 막 아닌 말도 붙여야 되고 아닌 말도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게 대통령실이나 이 여당에서 말이 긴 거잖아요. 말이 긴 거. 그렇습니다. 네. 제가 7달째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사실 기자들이 찾아가 마이크 들이댈 때 안 갔으면 안 갔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화를 내야죠. 그래도 안 갔단 말 안 했습니다. 그래도 안 했어요. 뭐 그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건가요? 내가 안 갔으면 영향력이 없어질까 봐
그걸 영향이 있는지 하려고 그러는 아니, 거예요? 뭐가 아니, 있는지 모르니까 누가 증언이 나올지 모르니까 네. 어디서 아. 누가 봤는지 모르니까 가, 아. 건진도 갔다는 것도 있어요 의원님 아, 그 부분은 네. 제가 갖고는 있어요. 아, 지금은. 지금은. 예. 지금은 숨겨놓을 시간? 봐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적절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예. 의원님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밝히실 때 저희 예. 이쪽에 와셔서 독점으로 하시죠. 아, 김종대, 임세은. 뭐 김종대 팀이 임세은 식당 팀이 안진근 팀이 공동으로. 예. 네. 저희가 지금 이 전국의 최대 이슈인 양평 어, 고속도로 게이트 네. 윤석열 거기 그리고 처가 땅 천수 땅이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윤석열 부부, 윤석열 부부 일가의 땅이랍니다. 윤석열 네. 부부 일가 땅. 보통 의원님 우리가 일반 사람 집에서 그 부부 집이라고 그러지 남편 집 아내 집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땅도 그렇잖아요. 그 부부 땅이라고 그러지 경제 공동체. 윤석열 일가 부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사건에? 요 사건은 원희룡이 어제 판결 났죠. 지랄함으로써 네. 전국이 다 알게 된 이슈가 됐고요. 네. 그렇죠. 근데 특혜로 몰래 추진한 게 뽀록나니까 원안까지 백조하면서 일반 이건 보수인 국민들 보기에도 용납이 안 되는 짓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하고 네. 감정적으로 운영하고 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이슈 더 커질 겁니다. 이 그 국정이 어떻게 보면 국가 엄청난 큰 사업인데 이게 네. 뭐죠 장관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게 수소가 되는 일이에요? 자기 잠깐 흥분해가지고 오늘 웃긴 게 어제 국민의 의원들이 그거 보시면 의원님도 기자님 많이 달잖아 뿌리뿌리 국민의 의원들 옆에서 보면 눈만 빨라졌다면서 약간 뻘쭘한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네. 오늘 국민의 의원들이 열받아가지고 원희룡이 말도 없이 지멋대로 다 해버리고 우리를 평풍 세웠다고. 아니 그리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장관직도 걸고 정치 생명 건다 그랬잖아요. 네. 내놔야겠네. 내놔 정치 생명 그랬잖아요. 어, 정치 생명 내놔 그랬는데 밝혀졌죠.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진호 의원이 강산명 병사님 여기에 56배나 집값이 뛰었네. 김건희 씨네 집계 접도구역 그러니까 중부 내륙 고속도로 접도구역이란 것까지 다 말해줘요. 어떻게 임야가 산이 대지가 되나 대지가 이제 건물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그 용도가 변경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진호 의원이 PPT 화면도 띄우고 자료도 비법하고 열심히 기사도 엄청났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그 모를 수가 없어요. 김건희 씨 재산 목록에도 나옵니다. 네. 그 발표한 네. 재산 목록에도. 재산 목록, 후보 재산 목록. 네. 제가 더 찾아보니까 검찰총장 시절에도 재산 목록이 뜨더라고요. 네. 다 띄어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지가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부동산 씨가 작년 대선 핵심이었는데 그렇죠. 자 이제 양평 일타 강사 하시면 되겠네요. 원희룡 장관. 이제 다 얘기하고. 거짓말 일타 강사.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궁금한 게 네. 그렇죠.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네. 저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원님도 처음 보셨죠? 아 뜨거운 거예요. 아이고 걸렸다 이거죠. 처음 봤잖아. 그 다음에 어제 그 백지화 발언 말입니다. 네. 그 고속도로 자체를 백지화했다. 네. 그럼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나 듣는 순간 뭔가 급하긴 되게 급하다. 네. 이 사람들이 뭐가 딱 전화 와서 받았을 수도 있죠. 예. 아니 그런데 네. 오늘 대통령실은 다른 입장 냈어요? 어 이거 다시 잘 살펴보라고 그랬죠.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 네. 가만히 보니까 원희룡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야. 네. 대통령실이 네.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네. 어제 오죽했으면 뭐가 저렇게 급했으면은 저렇게 말을 했을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더 커지거든. 네.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실에 비상이 걸렸는데 네. 이거 하나 장관이 똑바로 처리를 못하고 말이야. 네. 딱 걸리고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요즘은 자 보세요. 고속도로 2조 원짜리 사업은 네. 그죠? 이거는 지역의 생사 역할이에요. 아, 예, 그럼요. 근데 저기 미국의 군산복합체보다 더 센 게 뭔지 알아? 한국의 토건복합체요. 아. 네. 군산복합체가 미국 GDP의 6% 정도 돼요. 토건복합체는 20%가 넘어요. 아. 그러니까 더 셀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부터 10년 공든탑, 20년 공든탑인데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날려? 아.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극언에 해당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고 대통령실에서 심각성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어제 장관직을 건다, 백지화한다. 정치 생명도 건다. 저거는 뭐냐면 초장에 자기가 맡겠다고 막내 버린 거거든. 입에서 오염수가 콸콸 나와. 예. 오염수입니다, 오염수. 이게 저 정도 지금 어떤 분석이 나오냐면 원희룡이 저 정도 발언 그러니까 일단 그
급변경 추진도 윗선이 아니면 쉬운 일 아니고요, 일. 당연하죠. 두 번째 원인은 저렇게 오바하고, 뭐, 이재명 대표 한판 붙자, 뭐, 이런. 아니, 이재명 대표가 뭔 상관이야? 이재명 대표가 이거 바꿨어? 백작까지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윗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김건희급이 아니면, 아무리 원희룡이 실세여도 저렇게 말 못한다는 분석도 하나 나와요. 근데, 왜냐면 윤석열도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모든 걸 파괴하는. 윤석열하고 통하고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올 대통령이 보니까 이게 이러다 정말 어마어마한 게이트되고, 국정을 아주 마비시키는 방식이니까 감정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수습하는 모드로 뭐 백자는 아니, 아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가 시켜놓고 네. 지가 또 나중에 아, 그러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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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무진 책임 네. 낙타다니까. 그리고 총연맹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왜 저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이 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 사실은 저런 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건데. 네. 장관 입장에서는 그건을 해가지고 네, 충성심을 네. 안 보이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희룡 장관은 자기 개인 구명 운동을 한 거예요. 네. 대통령 신규 경호 때문에. 아. 네. 이래가지고 돌격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 용병 그룹의 프리고진하고 유사하다고. 예, 네, 지금 아마 이제 내가 윤석열 김건희 위해서 이렇게 했었다는 막 자랑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 양반이 나는 저런 식의 보좌하는 그 스킬을 알아요. 예. 저도 옛날에 의원을 그런 식으로 많이 보좌했는데 보좌관 할 때 누구한테 기분이 나쁘면은 예, 예. 내가 보좌관이 딱 나서서 제가 지금 손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고발까지 하고 들어올래요. 하고 문 딱 차고 나가면 의원이 뒤에서 임마 가지마 너 다시 일로 와 다시 너 밖에 나가봐 아니 응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네. 됐어, 됐어. 넌 가만히 있어.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 네. 불필요한 분노가 필요한 거야. 네. 그러면 걔가 몰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네, 네. 이렇게 땡기면 나가요, 얘가. 아, 걔는 앞니빨이 세다고. 네. 근데 더물어 하고 넣으면 어금니는 힘이 없어. 그때 빼면 돼. 아, 그렇구나. 더 물으세요. 네. 더 세게 모세요. 하면은 걔는 어금니로는 못 물어. 아. 그거 씻는 거지, 물은 이빨이 아니야. 네. 그래서 걔가 그래서 기에 밀릴 때 그때 빼면 돼. 아.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건 개같이 다뤄야 돼. 네. 개같이. 개같이, 오. 그래서 저라는 건. 개같이 다뤄봅시다! 자, 강강님 제목이 임생수상 엄청 재밌어요. 정치생명 괜히 걸었나, 원희룡. 국감 때 양평당 확인하겠습니다. 속기록까지 나왔다. 한결에네. 예. 아니, 남자가 한 말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은 지가 조건을 걸었잖아. 몰랐다 그랬잖아요. 모르긴 뭘 몰라. 아니,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말할 건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당당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왜 변경이 되는지 변경 근거를 제시하면 돼요. 제시하고. 제시하고 이래 이래 이런 이유로 변경을 한 거다. 하면 되잖아요. 계속. 근데 안 한대 갑자기 아 뜨거 어머 걸렸네 범죄 걸렸네 야 이거 빨리 어떻게 하냐 하다 보니까 대통령 씨야 이 새끼 너 이거 똑바로 왜 안 하고 걸리고 난리야 큰일 났어 뒤졌으니까 잠깐만요 제가 해결할게요 나와서 이렇게 지른 게 아니냐 라는 추측이 됩니다. 여러 분석 있는데 이제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입장에서 야 그 걸려가지고 우리 거 못 헤맸게 생겼고 완전 지금 개책비 이거... 샀는데 알아보니까 그 제보를 양평 군민들이 저한테 한 거잖아요. 전 양평 군수 보좌관이었고 그러니까 양평 군민 그 위한 그 원한도 백제해버려 이런 짓을 받았다는 설도 있어요. 네. 내가 못 먹으니까 다 못 먹게 해버린다. 내가 못 먹으면 다 망하자 네. 이건 거죠. 여러분 요건 제가 30분 말씀드리면 의원님 이게 양평 군민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30분으로만 네. 얘기하신다고? 이게 서울 경기 강원 그 다음에 또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권이 15분 20분 모두가 사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은 야당 경기도당하고 서울시당도 적극 나서야 돼요. 그냥 양평 이슈가 아니에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가지고 이건 강원도한테도 영향을 끼쳐요. 서울 그 두물머리하고 양평 왔다 갔다 했던 모든 분들한테 그걸 백지화해버린다? 다 들고 그래서 하는데 보니까 이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금 경기도 강력한 이제 김동인 지사까지 경기도권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나섰던데 이 이슈 더 오님이 보시게 되면 더 키워야 됩니다. 이거 진짜 딱 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네.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저기 내가 국회의원 할 때 정진석 그 원내대표도 했고 비대위원장도 했죠. 뭐 조선은 일본한테 침략당한 적도 없고 그 사육도 안 당했고 스스로 망했다는 사람 정진석. 정진석. 그런데 국방위를 같이 했다고. 네. 그 내가 정진석 의원한테 네, 네. 궁금한 게 많잖아. 탄핵도 그렇고. 네. 이제 박 대통령 탄핵이 끝나고 내가 물었어요. 이제 어디 출장 갔을 때. 네. 네. 출장 갔을 때 담배 한 대 탭시다 이래가지고 있는데 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네.
그 탄핵 때 그 태블릿 PC 터지고 막 그랬는데 그 심각성을 왜 그렇게 못 느꼈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뭐래요? 뭐래요? 아주 처음에 정치 공세련이 했다. 그래가지고 왜 승마 옆에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국감이에요. 탄핵 전입니다. 그때 그냥 정치 공세라고 개무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국회 안정이네 점점 이래더니 마지막에 그 JTBC에 태블릿 터졌을 때 지금 요즘 변희재 대표가 그거 갖고 악 쓰고 있잖아. 그런데 이때 해결책이 안 보이더래. 막 정부에도 전화했고 그때 원내대표였거든.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이정현 당대표하고 청와대를 들어갔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는데 아무 할 말이 없더래 자기가. 뭘 막아드리고 싶어도 하다가 당했는데 정부에서 정보도 안 줍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체념을 했더래. 아 포기했대요? 아예? 체념을 해가지고 내 임기는 국회에서 논의해 봐라. 그때 자기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끝까지 하겠다 그러면 나 국회 못 돌아올 뻔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거 하나는 박근혜한테 고맙더래. 그거 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원내대표 체면 한번 살았다는 거야. 안 그러면 진짜 국회 못 돌아올 뻔했대. 근데 이런 얘기를 진솔하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뭘 느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허점이 많구나. 그랬는데 원내대표 해봤자 모르고 자기는 따까리만 하다가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정권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명심해야 될 거는 지금 박근혜 길을 가고 계시는 거야. 저기 그때 정윤의 문건 사건이 2014년에 터졌을 때 그때 정신 차렸으면은 2년 후에 탄핵 안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랬죠. 점점 가분수 권력이 된 거예요. 이제 실세들의 권력이. 그러다가 저기 뭐냐 실세들 그거 청소 안 하고 그러다가 2년 후에 탄핵 당한 거예요. 지금 청공이건 건진이건 제가 뭐 이렇게 이 개고생을 하고 있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권에 보약을 준 거야. 이제라도 정리해.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사인에 그 저기 뭐냐 그 교훈을 해석한 게 아니고 고발로 응답했어요. 이거는 박근혜 길로 가겠다는 탄핵 거. 길로 그렇죠.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방금 말씀 2014년도에 넘버원 최순실 넘버투 저기는 넘버쓰리 박근혜가 박반전 당시 청와대 그 저 국정 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밝힌 거잖아요. 그때 그걸 시정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박반장이 구속됐잖아요. 당시에 그 사람들 종천 잘리고 세계일보 압수 시도하고 그 보도했던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그게 망하는 깜깜 지적하신 거죠. 내가 비슷한 징조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내 정치의 이 정체성을 떠나서 내가 이거 진술서에 꽂혀 주셔야 되는데. 나 솔직히 이 정부에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그 많은 청공 논란에다가 뭐에다가 이 정도 경고면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린 거다. 그렇죠. 빨리 실세들 정리하시면은 알람을 준 거지. 없으신 건데 미안하지만 고발로 응답을 하셨다. 나는 이게 박근혜의 길을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유튜브 가서 왜 얘기했냐. 윤석열 정부에 좋은 일을 해준 거다. 미리 약 쳐준 거잖아요. 예방주사 맞아준 거예요. 예방주사를 준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이제 작년 12월에 그걸 터뜨렸는데 지금 저기 거의 7개월이 지난 오늘날 와서 보십시오.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상은 반대로 갔어요. 천공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하고. 그렇죠. 이제 저기 대통령 동선에 다 나타나고. 도대체가 이런 걸 보니까, 그러면서 그 자유총연맹 연설에서 가짜뉴스로 뭐, 돈과 출세에 뭐, 눈이 어두워서 가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저거 내 얘기인가? 지금 내 얘기하는데요? 의원님 맞아요.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하고 일부 진보 유튜브들, 의원님 같은 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를 고발할 때 대통령실이 뭐라 그러냐면 가짜 뉴스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이라 그랬거든 나를. 자기들이 하는 일 아니야 지금?
그래가지고 오씨 이래가지고 나 가슴이 뜨끔했지. 네. 그런데 그럴수록 이거 야 이거 큰일이네. 어. 계속 이렇게 가시네 이거. 어. 그렇다면은 여기서만 우리가 소신이 꺾이면은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겠는가. 그렇죠. 사실은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일곱 명 그 모진 고통 안 당했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당한 사람까지 하면 10명이 넘는 필설로 다하지 못할 네. 고통을 지금도 겪는데 네. 사실은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겪는 그렇죠. 이 엄청난 네. 나비 효과가 된 거예요. 이게. 의원님께서 스픽스 방송에서 왁자지껄이었죠? 네. 왁자지껄에서 그걸 터뜨리셨어요. 스픽스가 인터넷 언론도 겸하니까 그걸 기사를 썼어요. 네.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뉴스토마토 한글로 뛰어들었어요. 저는 촛불집회에서 그것을 방금 스픽스에서 김종대 의원님께서 폭로했다. 그게 쇼츠로 100만 명 가까이 봐버린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고발 안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고발해 주세요, 이놈들아. 제발. 미처 못 본 거예요. 아, 그 스픽스는 못 봤군요. 그러니까요. 네. 알고리즘이 없어서 못 봤어요. 당연히 스픽스가 신생이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어떨 때 회안에 젖는 게. 그 국방부 대변인하고 그 밑에 있던 장교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네. 그래서 얼마나 내가 미안해 사실은 그분들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참 집에서 혼술을 하면서 내가 혼술 좋죠. 아, 술 끊으셨잖아요 임 소장님. 아예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옛날에 한 때. 옛날 혼술의 추억. 네. 내가 혼술을 하면서 나 하나 입 다물고 있었으면은 저 죄 없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은 없었을 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구나. 양심 선언을 안 하는구나.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양심 선언 더 못하게 일부러. 그러니까 내가 괴롭혀서. 당하는 건 상관없는데 예. 주변에는 더 가혹한 거거든.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무너져. 본인보다도 주변이 힘들어질 때가 예. 그때가 제일 힘들 때거든. 예.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참 이걸 어떻게 보상해야 되냐. 특히 현역 군인들은 한번 조사받고 방첩사 끌려가면은 진급과 보직에 아주 치명타를 입는다. 군복 벗어야 된다고. 그 요즘 그래서 더 의원님 얼굴이 좀 근심이 예전보다 좀 보여요. 아니 한 평생을 네. 제복에 바쳤는데. 그렇죠. 이게 무슨 죄냐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우울해지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말입니다. 이 시민들의 박수 소리와 이 저기 그 진실이 이긴다는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대부분 사람들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아. 굉장히 그 비극적인 결과가 예. 나는데 마지막 남은 힘까지 동원을 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네. 이겨나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와. 해서 지금 가지 않으면 근데 사람들이 김종대 큰 처벌 안 받은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마음은 그게 고통이 아니야. 맞습니다. 내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파악하고 들은 걸 폭로하신 거잖아요. 때문에 그걸 말해준 사람, 그 다음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지금 전부 다. 그 다음에 보도한 사람들까지 다. 또 별건으로 예. 또 다른 사건에. 그러니까 조승찬 대변인 지금 별건으로 무슨 군사기밀 누설까지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 밑에 대변인실 근무하는 장교들. 네. 예. 거기도. 거기 방첩사 끌려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는 고통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할 수가 없다고. 맞습니다. 저희도 작은 고통이지만 임센소장 저희 방송하다가 국민의힘 관악구청장 후보 이행자 씨가 임센소장 고소해서 수사 받았죠. 검찰 조사까지 받았죠. 그다음에 언제? 또 김상진 씨가 그보다 김상진 고소해가지고 임센소장님, 하은기 소장님 저 다 수사 받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것도 엄청 귀찮은 거예요. 김상진 오늘 저희 사무실 앞 왔던데. 김상진 씨가요? 우리 사무실 앞에 왔다고? 아, 건물 왜? 앞에. 봤어? 여기, 여기 저 민생경도 일단 말하면 안 돼요. 들어와, 이리로 들어와, 싸워, 싸워! 아, 우리를 잡으러 왔을지 몰라. 왜냐면, 고속도로, 윤석열 부부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 급변경 중대비리 탄핵 사유다 우려 주장해가지고, 폭로해가지고, 오, 임세훈 소장님 신변 보호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내가 싸웠다. 이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제가 꽤 등치가 큽니다. 괜찮습니다. 가끔 집에 가서 어디서 혼술하면서 네. 저는 이 먹구름이 거치고 네. 파란 햇살이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그 저 빛을 비추는 그날을 꿈꿉니다. 제발 이런 게 없어지는 세상. 네. 예. 그러면서부터 이제 끊임없는 반성과 혁신, 성찰
이것을 다짐하고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일단은 이 어두운 시절을 견뎌내야 된다. 옛날에 이거보다 더 힘든 시절도 있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이런 데서 괜히 우리가 울적해지고 말이요. 네. 좌절하면 되겠는가? 야. 우리 저기 김종대 의원님한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진짜 아이고 개떼처럼 한번 보내주십시오. 와 진짜 시민들 응원과 옹호 연대가 없으면 임센 소장님도 저도 우리 김종대 의원님도 단 하나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진짜로. 네. 이 길을 함께 돌파해 나가야 되고요. 네. 보니까 두 분이 오늘 케미가 너무 잘 맞아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뭐 저희, 에너지가 좋으세요. 네, 아니 제가 지금 이번 거는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신이 나네요. 소장님 지금 네. 얼굴이 밝아졌어요. 들어올 때부터 훨씬 밝아졌어요. 에너지가. 네. 그래서 이번 건 녹화로 김종대 TV 올리시고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공동 생방송 하시죠. 네. 여기 스튜디오에서. 아, 오겠습니다. 계약서 네, 써놓고 가십시오. 네. 아, 우리는 신뢰할 만하니까. 예. 네. 그럼 임 소장님 지금 7시 10분 다 됐으니까. 네. 좀 이따 7시 50분부터 스피스 끝판 토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 배 대표님, 정기환 대표님, 저 이렇게 4명. 또 김종대 의원님하고 임센 소장님은 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로 어떻게 세상을 구하고 윤석열을 물리칠 것인가 뭐 대화 모임 있다고 하니까 지금쯤 마무리해야 되는데 임소장님이 임생식당 TV 네. 애청자님들 뭐 그 댓글 한번 읽어주시고 아까 인사이트 TV 우리 뉴스맥 TV도 공동 아는데 인사이트 TV 봄꽃님께서 I love you 임센 엄청난 애정을 우리 인사이트 TV와 뉴스맥 TV 우리 자매 팀이들이 많이 있어요. 예, 임소장님 예, 마무리하시면 될까요? 오늘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도 많이 응원해 예, 주셨어요. 예, 저희 청주 집회 때 이제 되게 엄청 이렇게 무거운 수박 주스랑 뭐랑 이렇게 사갖고 와서 저한테 주신 꿈의 거처님이 꿈의 거처님 댓글에서 청주 자랑, 청주의 자랑이다 김종대 아이고, 의원님 청주. 그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동양.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청 예. 충청의 며느리. 아, 충청. 네, 충청의 며느리. 충청의 며느리. 난 충청의 아들. 예, 저희 시댁이 대전에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 그때 가서 충청의 며느리다라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네. 근데 오늘 저희 방송이 엄청나게 풍부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시고 의미 있는 아이고, 이야기도 감사합니다. 많이 해 주시고 또 워낙 아시는 게 많다 보니까 아, 그냥 저희도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와. 박수 보세요, 의원님. 진짜 네. 힘내십시오. 네. 오, 계속 박수 올라오잖아요. 기운이 느껴져요. 앉은 걸 TV에서만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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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400명이 가까운 분들이 지금 바쁘신 금요일 저녁에 지금 우리 네. 댓글 다시는 이제 임세영 식당 TV도 보세요. 네. 박수 줘 보세요. 이건 임세영 TV. 네. 네. 컴퓨터가 지금 네. 전원이 다 돼가지고 지금 각자. 네. 그래서 저희 그렇군요. 계속 여러분 박수 주시고 마지막으로 박수 보고 할게요. 박수 계속 보내세요. 그냥 박수 계속 치고. 저도 마무리멘트 하시면서요. 네, 그래서 인사 한번 하고 저희 오늘 네.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같이 방송해야 됩니다. 네. 뭐 항상 저한테 힘을 주시는 분들, 네.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시는 분들이 확실히 시민이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일체 기득권이나 정치적 욕심 없이 앞으로 세상 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우리 시민들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저는 행복하다. 아. 네. 사람이 희망이다. 맞습니다. 오, 이렇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네. 맞습니다. 저도 네. 막 좀 마음이 힘들고 이럴 때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막 할 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많은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힘이 팍팍 납니다. 예. 네. 오늘 이제 금요일 말씀하세요. 아니, 임세훈 소장님 내일 토요일 10시 10분 스피스 왁자지 걸 아직은 7시 50분입니다. 아, 이제 7시 50분으로. 네, 7시 50분으로 네. 이제 다 7시 50분, 바뀌었습니다. 네. 좀 이따 7시 50분 스피스 급한 토론은 변희재, 송영길, 안진걸 전기한 이것도 봐주시고 7월 15일 전국 집중 촛불 집회 때 김종대 의원님의 명연설 사자후가 기다린다는 거. 15일 날. 네, 7월 네. 15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 오후 1시에 한동훈 동네 부분에는 임세훈 소장님의 명연설이 있습니다. 어허. 진보 보수 중도연대 정치검찰 불법 조작 분쇄대회 정치검찰 정권 타도결의대 임세훈 소장님 명연설 1시 저녁에는 6시에는 김종대 의원님 연설 6시? 네, 6시쯤이니까 네. 하이라이트 네. 알겠습니다.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덥다고 또 너무 찬 음식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하니까 네,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가 또 힘이 있어야 또 이게 타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건강 자체 챙기시길 바라고 저희는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